아, 예.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그룹 앤 안드로이드 데브팀에서 밴드 앱 개발을 하고 있고요. 웹에서는 찰스의 안드로이드라는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 옥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혹시 제 블로그 한 번이라도 들어와 보신 분 계시나요? 아, 예. 많이 계시네요. 예, 오늘 발표하는 모든 내용은 발표가 끝난 뒤에 블로그를 통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는 안드로이드 카메라 2 API입니다. 안드로이드의 카메라 관련 앱 개발을 하고 싶으시거나 또는 카메라 1 API는 사용해봤는데 카메라 2 API는 사용하지 못한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가볍고 쉽게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말은 쉽게 한다고 했는데 내용 자체가 쉽진 않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속 많은 앱들이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여러분이 사용해 보셨거나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 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카메라를 사용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카메라를 사용하는 앱은 어떻게 만들까요? 우선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명시적 인텐트 또는 암시적 인텐트를 사용해서 다른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의 액티비티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Start Activity for Result를 통해 다른 앱의 액티비티를 호출해서 그 앱을 통해서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고 편집한 뒤에 다시 내 액티비티로 돌아왔을 때 On Activity Result를 통해서 결과물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호출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직접 카메라 API를 사용해야 합니다. 카메라 API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와 카메라 2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써야 할지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롤리팝의 등장과 함께 카메라 2가 나왔습니다. 그와 함께 카메라는 이제 디플리케이트 되었고요. 롤리팝이 처음 나왔을 때는 카메라 2를 당장 적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2의 최소 SDK 버전이 API 레벨 21 롤리팝이었고 출시 초기에 롤리팝 디바이스는 사용하는 유저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카메라 1을 써야 했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2018년 10월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수집된 안드로이드 롤리팝 미만의 기기 점유율이 약 10.7% 정도였고 이 수치는 앞으로도 계속 떨어지겠죠. 이제부터 카메라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면 고민할 것 없이 카메라 2를 선택해야 합니다. 카메라 2는 카메라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ISO, 노출 시간, 렌즈 초점, 화이트 밸런스 등을 조작할 수 있고요. 마치 DSLR 카메라를 조작하듯 말이죠. 버스터 모드도 지원하기 때문에 연사가 가능하고 여러 개의 카메라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2의 핵심 구동 모델입니다. 카메라 2는 프레임별 컨트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독립적인 캡처 리퀘스트 하나가 전체 카메라 설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의 리퀘스트로 여러 개의 아웃풋 서피스를 가질 수 있고요. 여러 서피스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하나의 서피스는 프리뷰용으로 쓰고 동시에 또 다른 서피스를 통해 이미지 프로세싱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여러 개의 캡처 리퀘스트를 세션 내에 큐에 한 번에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된 캡처를 다 수행하고 나면 각 리퀘스트에 맞는 캡처 리절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와 사진 찍기 두 가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구글 샘플 앱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이미지 프로세싱을 위한 코드도 추가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보시는 GitHub 링크를 이용해서 카메라 2의 샘플 앱의 코드를 자바와 코틀린 2 버전 두 가지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제를 기반으로 핵심적인 개념과 코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사용을 위한 프로젝트 설정인데요. 카메라 2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 SDK 레벨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카메라 장치를 사용한다는 것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퍼미션이 필요합니다. 매니페스트에 퍼미션을 선언해주고
마시멜로 이상의 기기에서는 런타임 퍼미션 설정도 해줘야 합니다. 프로젝트 설정이 끝냈다면 프리뷰, 즉 미리 보기를 보여줄 뷰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구글 카메라 2 샘플에서는 카메라의 프리뷰 영상을 보여주기 위한 뷰로 텍스처 뷰를 사용합니다. 텍스처 뷰는 비디오나 OpenGL 같은 콘텐츠 스트림을 보여주는 특수한 뷰인데요. 오로지 하드웨어 가속화된 윈도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1에서는 이제 서피스 뷰를 사용한 예제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는데요. 서피스 뷰와는 달리 텍스처 뷰는 따로 윈도우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뷰처럼 동작합니다. 이러한 차이점 덕분에 텍스처 뷰는 움직이거나 변형하거나 애니메이션 등이 이제 가능하게 되고요. 뭐 예를 들면 투명도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구글의 예제에서는 오토피 텍스처 뷰라는 텍스처 뷰를 상속한 서브 클래스를 사용하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이제 영상이 찌그러지게 나오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매트릭스 연산을 통해서 카메라의 출력 해상도에 맞게 뷰의 에스펙트 레이시오를 조절하는 로직을 담고 있습니다. 텍스처 뷰의 비동기적인 초기화가 끝나면 서피스 텍스처 리스너를 통해 서피스 텍스처라는 객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서피스 텍스처는 이미지 스트림의 프레임을 OpenGL ES 텍스처로 다룰 수 있는 객체입니다. 얘기만 들어도 어렵죠. 이미지 스트림은 이제 카메라 또는 디코딩된 비디오 등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카메라를 다루기로 했으니까 이 서피스 텍스처를 카메라의 미리 보기를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 서피스 텍스처라는 게 이것을 통해서 서피스 객체를 생성하고요. 카메라 캡처 세션에 타겟 서피스로 넘겨서 카메라로 들어오는 영상을 텍스처 뷰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카메라 2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서피스가 무엇인지 조금은 더 알아야 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개발자가 어떤 렌더링 API를 사용하던지 간에 모든 것은 서피스에 렌더링 되게 됩니다. 서피스는 카메라와 같은 이미지 스트림의 버퍼를 표현하는 데 쓰이고요. 이러한 버퍼들이 모두 서피스 플린저에게 넘겨져 합성되고 최종적으로 하드웨어 엑스트랙트 레이어로 보내져서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나올 슬라이드에서도 카메라 프리뷰로부터 얻은 이미지 버퍼를 처리할 서피스를 만들게 될 건데요. 이때 아까 얻은 서피스 텍스처를 서피스 생성자의 인자로 갖게 됩니다. 카메라 2 용어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카메라 매니저, 카메라 디바이스, 캐릭터리스틱스, 캡처 세션, 리퀘스트, 리절트 이렇게 6개 정도 이제 알아볼 건데요. 카메라 매니저는 카메라 디바이스에 이제 카메라 디바이스를 얻어오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스템 서비스로 카메라 아이디의 목록을 얻어오거나 카메라의 특성을 얻어오거나 또는 카메라를 이제 연결할 수 있게 하거나 카메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카메라 디바이스는 물리적인 카메라를 표현하고요. 캡처 리퀘스트를 생성하거나 카메라 캡처 세션을 생성합니다. 카메라 캐릭터리스틱스는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특성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캡처 세션은 카메라로부터 이미지를 얻어서 서피스에 출력해달라고 요청하게 되고요. 캡처 리퀘스트는 카메라로부터 이미지를 어떻게 얻어올 것인지, 카메라에 어떤 기능을 설정할 것인지 담고 있습니다. 캡처 리절트는 카메라로부터 캡처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카메라 앱 개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6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카메라 매니저를 얻는 방법입니다. 카메라 매니저는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카메라 디바이스에 연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 서비스 매니저입니다. 카메라 매니저는 컨텍스트의 get 시스템 서비스 메소드에 카메라 서비스라는 인자를 넣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매니저를 얻었다면 이 매니저를 통해서 현재 안드로이드 기기의 모든 카메라 목록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카메라 고르기입니다.
카메라 캐릭터리스틱스를 통해 카메라를 고를 수 있는데요. 카메라 디바이스의 특성에 대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고요. 변경되지 않는 스태틱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카메라 매니저의 Get 카메라 캐릭터리스틱스를 통해 카메라 목록을 쿼리할 수 있습니다. 예제 코드를 살펴보시면 카메라 매니저를 통해 카메라 아이디 리스트를 가져올 수 있고요. 해당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어떤 게 전면 카메라인지 어떤 카메라가 플래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인포 서포티드 하드웨어 레벨 상수를 이용해서 카메라의 등급 분류도 알 수 있습니다. 레거시, 리미티드, 풀, 레벨 3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레거시는 구형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해 하위 호환 모드로 작동하고요. 기능이 매우 제한적인 등급입니다. 리미티드는 기본적인 기능을 포함하는 등급이고요. 풀은 센서 플래시 렌즈 및 처리 설정에 대한 프레임별 수동 제어 및 고속으로 이미지 캡처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레벨 3는 추가 출력 스트림 구성과 YUV 재처리, 로우 이미지 캡처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익스터널이라는 것도 있는데 익스터널 장치는 리미티드와 비슷하고 낮은 프레임 레이트 또는 센서나 렌즈 정보가 없는 것에 대한 예외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제 상위 단계로 갈수록 하위의 등급을 서브셋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레벨 3가 가장 많은 기능을 포함하게 됩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카메라 앱이 특정 기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런타임에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보시는 로직을 통해서 하드웨어가 지원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스트링 컨피그레이션 맵은 사용 가능한 스트림을 저장해준 이뮤터블 클래스입니다. 각 카메라 디바이스가 지원하는 출력 포맷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 프레임 듀레이션과 스토리 듀레이션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코드들도 카메라2 구글 예제에 포함된 코드인데요. 스트링 컨피그레이션 맵을 통해서 JPEG 포맷에 맞는 가장 큰 사이즈를 이제 골라내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사진을 찍으면 위에 이 사이즈로 이제 저장이 될 겁니다. 라지스트라고 써있죠. 예, 그 아래에 있는 코드는 프리뷰 화면을 위한 사이즈를 골라내는 코드입니다. choose optimal size라는 메소드를 통해 사이즈를 선별하게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디스플레이 해상도에 가장 알맞은 사이즈를 골라내는 로직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리뷰의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보다 카메라가 지원하는 해상도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더 커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위해서 디스플레이에 맞는 해상도를 선택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 집 텔레비전은 풀 HD인데 넷플릭스가 4K 지원해봐야 어차피 풀 HD로 밖에 못 보는 거죠. 이렇게 사진을 찍기 위한 사이즈와 프리뷰를 보여주기 위한 사이즈를 두 가지를 구현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카메라 디바이스 얻기입니다. 이제 카메라 디바이스 객체를 얻을 건데요. 매니저에게 아까 얻은 카메라 아이디를 주고 카메라를 열 수 있도록 요청할 겁니다. 카메라 아이디 목록에서 얻은 아이디를 통해서 카메라를 열려고 해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메라 아이디를 얻은 후에 카메라의 연결이 어떠한 이유로 뭐 물리적인 이유로 끊어졌거나 이미 다른 곳에서 해당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면 카메라를 열 수 없습니다. 카메라가 우선 성공적으로 열리고 나면 스테이트 콜백에 온 오픈드 콜백 메소드와 함께 파라미터를 통해 카메라 디바이스 객체를 얻을 수 있는데요. 만약 카메라를 초기화하는 중에 카메라 연결이 끊겼다면 on disconnected가 호출될 것이고 카메라를 여는데 실패했다면 on error 메소드가 호출되게 됩니다. 성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고 있는 리소스들을 이곳에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서피스 얻기입니다. 일단 카메라를 여는데 성공했다면 후에 캡처 세션을 얻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서피스를 생성하거나 얻어야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서피스라는 것은 그 로우 버퍼를 관리하는 녀석인데 나중에 서피스 프린저로 전달되고 나서 합쳐지고 오픈GL 프레임 버퍼로 전달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떠한 이미지 버퍼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서피스에게 버퍼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나타나거나 이미지 파일로 변경하는 작업 등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이제 프리뷰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두 개의 서피스를 사용할 건데요. 하나의 서피스에는 프리뷰를 그릴 버퍼를 전달할 거고 또 하나의 서피스에는 사진을 찍어서 저장한 이미지 버퍼를 전달할 겁니다. 그 중에 프리뷰를 위한 서피스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피스 텍스처를 이용해서 서피스를 생성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 서피스 텍스처를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미리 계산한 프리뷰 사이즈를 텍스처 뷰에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서피스 텍스처를 인자로 갖는 서피스를 생성합니다. 또 다른 서피스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미지 저장을 위해 버퍼를 처리할 이제 서피스인데요. 이건 이제 사진 찍는 용으로 이제 쓰입니다. 이번 서피스는 아까처럼 서피스 텍스처를 이용해서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서피스를 가지고 올 겁니다. 이제 바로 이미지 리더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미지 리더를 생성하면 이미지 리더가 내부에 가지고 있는 서피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리더를 생성하기 위해서 static 메소드인 new instance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아까 string configuration map을 통해서 추려낸 카메라가 지원하는 가장 큰 이제 사이즈를 이곳에 이제 적용을 하고요. 이미지 포맷은 JPG로 설정했습니다. 이 마지막 인자인 이것은 이미지 오브젝트의 개수를 이제 넣어주는 건데요. 많이 넣어주면 이미지 버퍼를 많이 담아둘 수는 있지만 메모리를 그만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 리더를 이제 다 생성했으면요. 이미지 어베일러블 리스너를 등록하게 되고요. 온 이미지 어베일러블이 호출되는 시점에 이미지 리더로부터 acquire next 이미지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미지 오브젝트를 얻을 수 있고 이 이미지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이미지 버퍼를 꺼낸 다음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 실어 보내서 JPEG 이미지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지 객체를 다 사용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클로즈 메소드를 호출해서 리소스를 반환시켜야 합니다. 자, 이제 프리뷰용 서피스와 이미지 파일 저장용 서피스 두 가지 서피스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네, 이제 필요한 서피스가 준비가 되었으니까 캡처 세션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만든 두 개의 서피스를 리스트 형태로 만들고요. 카메라 디바이스와 함께 캡처 세션을 이렇게 create capture session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생성하게 됩니다. 캡처 세션이 생성된 뒤로는 타겟 서피스의 이미지 버퍼가 이제 들어올 환경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건데요. 세션을 만든다는 것은 카메라 디바이스 내부의 파이프라인을 설정하고 타겟에 맞는 이미지를 전송하기 위한 메모리 버퍼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몇백 밀리세크 정도 걸리는 고비용의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션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비동기적으로 일어나야 되고요. 스테이트 콜백을 통해 온 컨피규어 메소드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세션이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벤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션을 구성하는데 실패하였다면 온 컨피규어도 페일드가 호출됩니다. 이 작업을 성공적으로 끝내도 아직 타겟 서피스에 이미지 버퍼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세션에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캡처 리퀘스트를 생성해서 사진을 찍거나 프리뷰를 나타내기 위한 캡처 리퀘스트를 생성할 겁니다. 카메라 세션을 만드는데 성공하고 세션을 얻었다면 이제 캡처 리퀘스트를 세션에 전달해서 원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리뷰를 할 수 있도록 캡처 리퀘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카메라 디바이스로부터 생성한 캡처 리퀘스트 빌더를 통해 리퀘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리뷰를 그릴 캡처 리퀘스트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create capture request의 메소드로 메소드의 인자로 템플릿 프리뷰를 넣습니다. 버퍼를 받을 타겟 서피스는 캡처 세션을 생성할 때 사용한 서피스여야 합니다. 프리뷰를 위해 텍스처 뷰에 서피스 텍스처로 만든 서피스를 다음과 같이 넣어줍니다.
이후 자동 초점이라든지 플래시 사용 여부 등 세부적으로 리퀘스트를 빌딩하는 작업 등을 한 뒤에 빌드 메소드를 호출하면 캡처 리퀘스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만들어진 캡처 리퀘스트를 캡처 세션에 다음과 같이 넘겨주면 되는데요. 프리뷰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화면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set repeating 리퀘스트를 통해 반복적인 요청을 합니다. 사진을 찍기 위한 캡처 리퀘스트인데요. 프리뷰 때와 동일하게 카메라 디바이스를 통해 크리에이트 캡처 리퀘스트를 호출하고 인자로 템플릿 스틸 캡처를 넣습니다. 이미지 버퍼를 받을 타겟 서피스는 아까 만들어둔 이미지 리더의 서피스를 getSurfac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캡처 세션에 다음과 같이 캡처 메소드를 호출해서 넣어주게 되면 이미지 리더에 아까 말씀드렸던 온 이미지 어베일러블 리스너의 콜백으로 이미지 객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캡처가 끝나면 네, 캡처 콜백이 호출됩니다. 실시간 이미지 프로세싱을 위한 프리뷰 버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구글 예제에는 이러한 실시간 이미지 프로세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제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 건데요. 사진을 찍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지 리더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미지 포맷을 다음과 같이 YUV420888로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뭔가 JPG나 다른 포맷을 넣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해당 포맷을 인코딩하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미지 리더가 완성이 되면 이미지 리더로부터 서피스를 얻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타겟 서피스로 지정하면 온 이미지 오벨러블 콜백으로부터 이미지 객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클로즈합니다. 네, 이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 내용을 제가 조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리더, 이미지 프로세싱 리더를 이렇게 만들고요. 일단은 HD 사이즈로 제가 강제로 넣었습니다. 하드코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 YUV420888을 설정을 했고요. 루미노시티 애널라이저라는 휘도를 측정하는 이미지 프로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뷰 콜백을 받을 수 있는 이미지 어베일러블 리스너를 만들었고요. 온 이미지 어베일러블, 즉 하나의 프레임이 사용 가능해질 때 이 콜백 메소드가 호출이 될 거고 이미지는 루미노시티 애널라이저한테 전달되게 됩니다. 루미노시티 애널라이저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YUV 중 밝기를 해당하는 프레임을 뽑아서 해당 픽셀이 얼마나 밝은지 측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로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밝은 곳을 찍으면 대략 100 정도가 나오네요. 조금 더 밝은 곳으로 볼까요? 더 어둡게 나오네요. 네, 100 정도의 휘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어둡게 한번 하면은 네, 1 정도가 들어오네요. 네, 이렇게 이미지 프로세싱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제가 1초마다 로그를 찍게 했고 실제로는 뭐 대략 15프레임에서 한 30프레임 정도 들어올 수 있고 이건 하드웨어마다 다릅니다. 네, 마지막으로 라이브러리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마칠 건데요. 카메라 X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번 구글 2019년 구글 I/O에서 발표됐는데 안드로이드 제팩 서포트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로 유즈 케이스 기반으로 설계되었고 라이프 사이클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아웃포커싱이라든가 뭐 HDR 이런 효과를 기능을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지금은 알파 단계의 라이브러리여서 프로덕션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게 정식 1.0 릴리즈가 되고 나면은 카메라 2 API를 사용하는 분들한테 조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